네, 안녕하세요. 서울롭입니다. 네, 먼저 지금 모닥불 피웠고요. 그 다음에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두부 먼저 구워가지고 두부 굽고, 그 다음에 삼겹살 굽고, 그 다음 김치 볶아서 두부 삼겹살 김치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. 네. 오우. 김치, 요 삼겹살 구운 그 기름에 김치도 볶겠습니다. 김치 볶을 때 파랑 마늘도 넣겠습니다. 다 넣어버려요. 고춧가루랑 뭐 설탕 좀 넣고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서울롭입니다. 네, 이 두부랑 김치볶음이랑요 삼겹살이랑 이거 같이 지금 다 완성했고요. 그리고 지금 장작불, 네, 이렇게 불멍 해놓고 여기 지금 집 앞에서 이렇게 약간 캠핑 느낌 내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, 막걸리, 치악산 막걸리도 한잔 할게요. 네. 삼겹살하고 두부 좀 반만 자르고, 네. 김치 올려서. 와, 초밥이야, 초밥.
아, 제가 원래 두부도 좀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는데 아 이게 최고의 조합입니다. 한잔 같이 하시죠. 아. 맛있다. 서울에 살 때는 정원 있는 집 이렇게 사는 게 꿈인데 서울은 워낙 비싸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네요 제가. 아직 뭐 한겨울 아니어가지고 이거 불피니까 어우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.
네, 한잔 하시죠. 네. 아, 아, 조카가 다시 저기 원래 외국 살거든요. 그래서 갔는데 같이 있다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고 뭐 집이 텅 빈 것 같고 약간 좀 보고 싶고 좀 그러네요. 약간 아유. 한겨울에도 한번 이렇게 불 피고 한번 딱 눈밭에서 한번 찍어야 되는데 엄청 춥겠죠 여기는. 맛있는 거를 혼자 먹으니까 좀 외롭네요, 약간. 뭐 한 병 이거 금방이네 금방. 원주 치악산 막걸리 이것도 맛있더라고요. 네. 오늘은 별이 안 보이네.
아, 오늘도 행복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